저는 남성의 다리 굴곡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남성의 다리 굴곡. 자, 기류는 살짝 없애주고. 기류 살짝 없애줄게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바로 다리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다리를 그릴 때에는, 일단은 골반이랑 연결은 돼야 되니까 골반의 위치를 잡아주기만은 할게요. 자, 여기 골반이고 골반이니까, 이제 여기에서 나와서, 이제 여기 중둔근 엉덩이 대략적으로 해부학을 알고 있으면 도형화를 기반으로 해서 뭐 조금씩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릴 수가 있죠. 아,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사타구니가 복근에서부터 연결돼가지고 사타구니 한요 정도쯤에 나오겠죠. 자, 그리고 요 상태에서 이제부터 도형화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가 자, 이거 골반이고, 자, 사다리꼴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뒤쪽에서 엉덩이는 약간 뒤쪽으로 볼록 튀어나가는데, 볼록 튀어나가는 거 자체를 약간 엉덩이 근육을 조금 볼록볼록 약간 더 뒤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자, 좋아요. 이 정도로, 골반 도형을 잡고요. 그리고 도형을 잡은 상태에서 이제 다리를 그린다고 한다면, 자, 여기서 반을 나누고, 반에서 반원. 그리고 여기도 반원을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러면은 동그라미 두 개가 이렇게 포개지듯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이 상태에서 남성의 다리랑 여성의 다리가 사실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묘사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만드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앞쪽 다리가 약간 우리가 보통 허벅지를 보면 요그 허벅지의 위쪽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와요. 그래서 그 튀어나오는 부분을 약간 생략을 해서 이렇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골반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튀어나와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튀어나온 부분을 약간 생략하도록 할게요. 이건 나중에 좀 연결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야지 구분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일부러 좀 생략을 해서 그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엉덩이 뒤쪽에서 약간 안쪽으로 들어와서 다리 아래쪽으로 그냥 툭 떨어지는 느낌으로 이렇게 다리를 그려주세요. 맞은편. 얘도 얘랑 똑같은 정도의 두께로 맞은편에 다리를 이렇게 툭 떨어뜨려서 내려주세요. 자, 그러면은, 허벅지 부분에 이제 묘사가 완성이 됐죠. 이렇게 해서.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관절 동그라미는, 요 무릎의 전체적인 어떤 요 허벅지의 두께를 거의 그대로 해서 이제 무릎 동그라미를 이렇게 관절 동그라미로 그려주세요. 요 상태에서 이제 다리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다리는 얘랑 그냥 1대1이거나 약간 짧게. 자, 하박, 여기는 상박이라고 하고, 왜냐면 위쪽에 있는 다리니까요. 그리고 그 아래쪽을 하박이라고 하는데, 하박 쪽에 있는 다리를 이렇게 얘보다 조금 짧게 하거나 아니면은 거의 1대1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다리를 그려주세요. 자, 그리고 얘도, 요, 어디야, 발목의 길이는요, 그러니까 넓이는 요 무릎 동그라미보다 약간 작은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고, 여기에서 동그라미에서 약간 바깥쪽으로 나와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바깥쪽에 있는 근육 묘사가 되고요. 안쪽에 있는 근육 묘사는, 자, 여기 끝에서부터 하나, 둘. 자, 이렇게 좀 튼튼한 느낌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은 어때요? 자연스럽죠, 그쵸? 자,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여기는 요 바깥쪽이 이렇게 둥글게 됐고 안쪽이 이렇게 됐는데 얘는 바깥쪽을 자, 뭐 안쪽이라고 하더라도 여기를 이렇게 약간 측면이니까 안으로 쭉 뿔룩 들어가도 되겠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으로 살짝 뿔룩 들어가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위치는 얘랑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대각선으로 올라가게끔 해주셔도 돼요. 왜냐면 투시 자체가 거의 뭐 약간 위쪽에서 바라본 듯한 느낌의 투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자, 뒷부분 이렇게 연결, 그리고 떨어진 부분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붙여서 연결,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근육도 이렇게 살짝 묘사를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다리 근육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요 떨어진 부분은 골반 중간으로 붙여주세요. 얘도 마찬가지로 골반 중간 한요 정도쯤으로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리고 사타구니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얘는 이제 뭐, 박근이라고 하는 애였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사타구니에서부터 안쪽으로 내려오는 근육인데, 뭐 하여튼 박근이라는 애가 안으로 살짝 들어갔다가 뭐 자연스럽게 요 사타구니 아예 골반 중간에서부터 내려오는 요 근육이 아마 봉공근이라는 근육일 거예요. 봉공근이라는 근육이랑 이렇게 자연스럽게 합쳐지도록 자 이렇게 요런 느낌입니다. 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조금 더
조금 더 뭔가 근육을 그려주고 싶다 그러면은 허벅지의 근육을 이렇게 약간 더 키워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훨씬 더 튼튼한 느낌의 다리가 만들어진 것 같죠? 네. 그리고 이제 발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은 이제 엄지발가락 쪽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튀어져서 내려간다라고 생각하고, 자, 여기서 엄지발가락 끝부분에서, 자, 이렇게 약간 앞쪽으로 돌출. 하나, 둘, 그리고 가래떡. 그리고 얘는 뒤쪽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나와서 발꿈치 동그라미 안으로 들어갔다가 여기는 이제 안쪽 발이니까요. 약간 좀 스프링 같은 느낌으로 좀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또 아래쪽으로 툭 내려갔다가 여기에 또 한번 동그랗게 접어주시고 가래떡. 이렇게 한번 이렇게 딱 접히는 가래떡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동그랗게. 자, 근데 기본적으로 발은 V자의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조금만 더 벌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조금만 더. 자, 이렇게 V자로 3분의 2 정도 이렇게 해서 가래떡. 가래떡을 항상 발 앞쪽에 가래떡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다리의 전체적인 어떤 형태가 만들어졌죠. 자, 요 형태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좀더 자세하게 드로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근육 묘사를 한다 그러면은 골반, 아, 여기 그, 어디야, 여기 골반의 가장 위쪽에서부터 자,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요 무릎 중간으로 길게 근육이 하나가 나와요. 자, 요 근육은 대퇴직근, 대퇴직근이라는 애입니다. 자, 요렇게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 외측광근이 요렇게 아, 외측광근이 아니라 얘는 대퇴근막장근이에요. 뭐 하여튼 그런 근육이 있어요. 이상한 근육 이름들이 좀 많이 있는데 하여튼 얘가 이렇게 와서 무릎의 옆으로 지나가고 그리고 근막장근 바로 옆으로 이렇게 가서 이제 외측광근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무릎에. 그리고 내측광근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무릎 아래쪽에 무릎 아래쪽 위그 내측 부분에 이렇게 근육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요. 오우, 너무 진격의 거인 같은 근육이 만들어졌네. 한요 정도쯤으로 이렇게 근육을 묘사해주면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제 여기도 자, 봉공근이 이렇게 들어가서 아래쪽으로 얘도 봉공근이 이렇게 들어가서 아래쪽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내측광근 자,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위로 그리고 대퇴직근 그 반대편으로 외측광근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안 보이겠죠? 자, 이런 방식으로 드로잉을 계속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허벅지 그리는 과정은 한요 정도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자, 요 정도 각도에서 요 사이에서 뭐 박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근육들이 막 나오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내려와서 자, 요 무릎의 옆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네. 생각보다 투시가 들어가도 발의 길이가 크게 달라지지 않네요. 저는 과하게 투시 적용해서 비율을 이상해진 적 많던데 아주 미세한 차이네요. 진짜 그림이라는 게 되게 웃긴 게요. 되게 미세한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표정 같은 거, 캐릭터를 그릴 때에도 표정 같은 것도요. 정말 미세한 차이인데 이게 이런 느낌이었어? 이런 생각을 할 때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정말 작은 차이를 캐치를 잘하는 작가가 아주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도 작은 차이를 잘 만들어내는 작가가 되고 싶어요. 지금은 이제 강사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아직도 현역인 작가이자 강사인 그로우입니다. 언제 해야 되는데? 언제 하냐? 이렇게 투시가 너무 과하게 들어가지 않는 한 팔이나 다리나 그냥 기본 비율을 맞춰가면서 드로잉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요 정도쯤으로 하도록 하고 자, 일단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드로잉을 했는데 조금 지저분하게 된것 같기는 해요.
지금 약간 배터리가 이거 카메라 배터리가 모자라 가지고 잠깐만 교체를 하도록 할게요. 생각보다 카메라 배터리를 정말 빠르게 소진하는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는 아니랬었는데 가면 갈수록 조금씩 조금씩 포도인체 초급에서 해부학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포도인체 초급을 들으시면요, 기본적으로 도형화 인체를 가지고 노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근데 그 방법 외에도 일단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인체를 표현을 할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해부학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좀 기본 개념을 잡으시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근데 막 심도 있게 깊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도형화 위에 캐릭터의 어떤 인체를 씌울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는 강좌예요. 그래서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본인들이 직접 공부할 수 있을 정도의 퀄리티로 만들어 드릴 수는 있어요. 아주 심도가 깊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요 정도까지 해서 이렇게 다리 그리는 방법을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 다리는 자, 구름 뒤쪽으로 안녕 잘 가. 구름 뒤쪽으로 잘 가. 그림한 건 상관없는데 마이크 뭐 쓰세요? 너무 음질이 좋아서 물속 깊이 슬픈 표정으로 빠지는 사람 그려주세요. 마이크는 그 MXL 마이크 씁니다. MXL 2006 마이크예요. MXL 2006 마이크랑 그리고 인터페 오디오 인터페이스, 포커스라이트 오디오 인터페이스 스칼렛 솔리든가 스칼렛 솔로라는 어떤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같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마이크만으로는 USB 타입이 아니라서 이게 컴퓨터로 인식을 집어넣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두 개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네, 여기도 안녕 잘 가렴 행복했어 다리야. 여기도 아따 많이도 걸쳐 있다 그쵸.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완성이 됐어요. 자, 이번에는 얼굴을 그려보도록 할까요? 기왕 그렸으니까 얼굴까지는 그려주면 좋죠 뭐. 다리 강좌에 얼굴 그리는 과정까지 포함해서 약간 어린 느낌으로 약간 곱슬머리라고 하면 좀 어려 보이는 것 같아요. 젊어 보이고 기본적으로 느낌이 저한테 느껴지는 느낌이 그런 반곱슬? 뽀곱슬? 일부러 이런 핑키 파마라고 해서 이런 곱슬머리를 일부러 만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약간 저는 좀 영한 느낌으로 이런 곱슬머리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 중간에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휴이온 타블렛에서 이번에 뭐 본인 이제 그 휴이온 회사 타블렛이 업그레이드가 됐대요. 무충전 펜으로 전체적으로 다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이제 이번에 그 리뷰를 부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휴이온 타블렛 리뷰가 방송으로 아마 진행이 될것 같아요. 타블렛을 한 12개인가 타블렛을 리뷰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하여튼 간에 이번에도 한번 타블렛 리뷰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네요.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다리 그리기. 다리 그리기는 뭐요 정도까지 완성이 됐고 얼굴 그리기도 완성이 됐네요. 자, 요 정도까지 다 됐으니까 몽글몽글한 모피 그리고 곱슬머리
그리고 연기, 그리고 다리 그리기 여기까지 전부 진행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컬러링 과정만 남았죠? 자, 컬러링 과정은 다음 영상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기까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